시의원이 부산을 리뷰하다. 시불입니다. 네. 부산에 4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의원 리뷰와 함께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의원께서 자리해 주실런지요. 네,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의원 구경민입니다. 저는 매우 피곤한 시의원입니다. 안녕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네. 앉은 키도 상당히 크시네요. 네, 저 첫 다리예요, 키에 비해서. 숏다리.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네, 얘기입니다. 저 키에 비해서 롱허리 숏다리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네. 자, 나는 피곤한 시의원이다 하셨어요. 네. 일이 너무 많나요? 의미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네. 언제로 제일 돌아가기 싫냐고 여쭤보면 제 나이 때 돌아가기 싫다 하시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바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기 싫다고? 네, 제가 43살이거든요. 네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저는 시민들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네. 일을 잘할 수 있는 나이고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엄마 일도 하고요. 아이도 어리고 또 10대부터 80대, 90대 어르신들까지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중간 연령층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네. 피곤한 시의원이다. 네. 네네.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셨어요. 네. 자, 얘기를 이제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서요. 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주실런지요. 네. 네. 저희 지역구가 기장군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죠. 알죠. 기장에 먹거리도 많고. 네. 그렇죠. 저도 자주 가봤습니다. 기장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역하고 다시마 떠올리시거든요. 네. 그리고 고리원전 떠오르시고 그러시거든요. 지금 기장에 가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뭐 그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해서 네. 몇십 년 전에 오신 분들은 여기가 기장이냐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신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기장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좀 상당한 소외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든다면 고리원전이 40몇 년 전에 생겼을 때는 그 마을에 동네 개들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닐 정도로 부자였대요. 근데 세상이 변화 보니까 이제 아우 원전 위험하다, 원전 없애자라고 하니 마을 동네가 점점 침체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동력이 될 만한 산업을 이어줘야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탈원전과 맞물려서 쇠퇴되고 있는 지역에는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비수도권 최초의 탄화 규소 반도체라고 하는 네네. 그 사업을 가지고 와서 그게 아마 제대로 형성되면 매출액이 1조가 넘는 굉장한 산업군이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차근차근 해서 곧 성과물로 드러나게 되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네. 어떤 사업인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메모리 되지 않는 전기차라든지 고압 전기가 많이 필요한 전기차 필요한데 지금은 전기차, 수소차 등등으로 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네. 비수도권에는 최초로 비메모리 반도체 센터가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울산에 있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산업 구조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이어서 활성화하다 보면 결국 불경에 굉장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다양한 산업 구조가 형성될 것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별명이 있습니까? 어릴 때 별명 이후로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 어릴 때 별명이 되게 유치했거든요. 이름으로 다
별명 짓잖아요. 네네. 저희 초등학교 남자애들이 저만 보면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그렇게 놀렸어요. 아, 그게 별명이었어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일을 참 똑부러지게 잘 하실 것 같아서 네. 그쪽에 별명이 있지 않나 뭐 똑순이라든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뭐 그렇게 그래 저를 뭐지하고 유치하게 그렇게 불러내더라고. 구미호, 구더기, 구렁이 그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네, 네. 이제 남은 이제 4개월 기간에 네.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정치인이 일을 할 때 저희가 사업가나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연내 뭐 4년 기간에 어떻게 일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사실 정책이 일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또 이어져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4개월 동안 어떻게 끝내겠다라는 말씀은 솔직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설령 끝이 난다 하더라도 제가 하던 일을 다음 분이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끔 게으름 부리지 않고 계속 지금 진행해 나가는 그 자세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2030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의 미래, 8년 뒤거든요. 네네. 네. 부산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2030 엑스포가 유치가 되겠죠? 네. 네. 전 되게 기대돼요. 긴장돼요. 제가 올해 43살인데 제가 어릴 때 90년대 학교를 다닐 때 부산은 항상 부산은 제2의 도시야. 제2의 도시. 야, 우리 서울단은 제2의 도시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2등만 돼도 잘하는 좋은 건 줄 알고 우리 두 번째 도시라고 굉장히 뿌듯해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더라고요. 부산은 부산. 부산은 서울하고 비교될 게 아니라 부산은 부산이다. 그런데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2030 엑스포를 통해서 비로소 전 세계에 부산다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때가 바로 그 기회이기 때문에 2030년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네. 기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기장의 모습이요? 네. 기장하면 미역만 떠오르는 제가 아까 것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불만 있죠? 네. 네. 전 2030년이 되었을 때 불경 메가시티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시간 이내로 불경의 교통망이 형성되고 불경이 같은 생활권을 형성되면서 그 수도권으로 몰려갔던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아주 생기 있는 불경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기장은 유일하게 기장은 경남과 울산이 접경에서 맞닿아져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기장이 불경의 중심이 되어 가덕 신공항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홍콩으로 갈 때 불경을 지날 때 반드시 기장을 거쳐야 하는 또 다른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8년 뒤 2030년의 내 모습은 어떨까요? 저의 꿈은 계속적으로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나 네.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부산 떠나지 않고 부산 시민의 모습으로 2030년 8년 뒤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네네. 네. 아까 별명이 쭉 나왔는데 저는 그런 별명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말씀도 똑소리 나고 일도 똑부러지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똑순이라는 별명 조금 올드하긴 하지만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올드한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잘 써먹을게요. 지역에 가서 저희 어르신들한테 이용료 선생님이 붙여준 똑순이라고 잘 써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남은 4개월 네. 네, 정말 조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